제주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문당뉴스에 임청합니다. 최근 하루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서 제주도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제주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방역과 관광 두 가지 모두의 공존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앞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봄 성수기와 연휴에 맞춰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관광지에서는 요금 인상과 불친절 등 관련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최근 사업체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 주관으로 안전과 친절, 제주 관광 이미지 확산 추진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도내 관광사업체 방역물품 지원과 함께 공항 내 코로나19 방역 캠페인 전개, 불공정 행위 합동 단속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최근에 봄 성수기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주 방문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제주도에서는 안전관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돼 있고 또한 우리가 관광객 불친절이 요즘 최근에 유세 많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지난 우리 4월 말에 제주 관광부서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서 긴급회의를 개최를 해서 추진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우선 공항에서는 우리 안심코드 홍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그리고 1,500여 개에 달하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한라인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등을 운영해서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에 나갈 것입니다. 도민 및 관광객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친절, 캠페인 전개 그리고 업체가 자정 노력을 통하여 관광객들이 제주를 편하게 방문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이달부터 안전신호등제를 시행합니다. 안전신호등제는 도내 공사와 사업 현장에 대한 주의경보를 더욱 강화하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데요. 제주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관련기관 협업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녹색불과 노란불, 빨간불로 분류해 안전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빨간불이 켜진 사업장은 자체 확인을 거쳐 추후 순찰 점검도 요청하게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도내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 경찰청과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무단방치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2시간 이내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획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몬땅뉴스였습니다.